나머지는 오우. 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제가 현재 나와 있는 이 넓은 대도로 바로 구마로라는 도로인데요. 여기가 남대구 IC 가는 방향입니다. 현재 있는 위치에서 남대구 IC 차량으로 5분이면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 입지이고요. 주변에는 아파트가 이렇게 길 건너편에 많이 밀집이 되어 있죠. 지금 보이는 건너편의 아파트는 입주를 한 3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한양수자인 1021세대 아파트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여기 구축 아파트 보이시죠? 여기도 옛날에 재건축 이야기 많이 나왔던 아주 단지가 큰 아파트입니다. 그린메이션 아파트인데요. 1, 2, 3차로에서 약 2000세대가 또 길 건너편에 있는 위치입니다. 이런 아파트가 많아서 그런지 지금 요 도로변에 상가를 철거하고 지금 메디컬 타운을 지으려고 이렇게 이제 또 철거 중입니다. 저기 메디컬 타운은 약 7, 8층 정도 규모로 올라간다고 하네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또 들어오는 위치이고, 이 주변에는 펜치커피 그리고 신내라고 뷔페가 있고요. 그리고 롯데리아 그리고 망양비빔국수 또 체인이죠. 그리고 횟집, 한의원, 병원 등등 이 길목을 올라가면 서부정류장까지 이어지면서 상권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건물은요, 이 대로변에는 상가들이 밀집해 있고 바로 한 블럭 뒤에 위치한 이 도로변에서 보이는 저 건물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이 건물은요, 이 대로변으로 나와서 뭐 출근을 하시는지 퇴근을 하시는 그 길목에 위치해 있는 건물입니다. 주거지로 들어갈 때 이 건물을 지나쳐서 들어가고, 이 도로변으로 나올 때도 이 건물을 지나쳐서 나오는 길목이고요. 그래서 건물이 있는 입지가 참 좋아요. 사람들이 길목에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1층 상가도 아주 괜찮은 업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잘 나가지 않는 24시간 빨래방이 현재 임차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빨래방이 있으므로 임차하기에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세입자들은 이 건물이 밝은 걸 참 좋아를 하는데, 24시간 동안 1층이 불이 켜져 있으니 이 건물 세입자들 많이 선호를 하겠죠. 그리고 길 건너에는 바로 편의점, 이마트 편의점이 있는 건물입니다. 전체적으로 새 놓고 생활하기에는 아주 유리한 조건을 잘 갖춘 오늘 매물이고요. 이 건물 지을 당시에 옆에서 총 3동이 나란히 지어졌어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오늘 매물입니다. 건물 전면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건물 전면으로 이동했습니다. 옆에 또 3동이 나란히 있고 북쪽에 10m 도로를 접하고 있으니 건물이 더욱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주인 세대가 있어서 거주하실 분들에게도 딱 맞는 매물이 되는데요. 현재는 거주 중에 있어서 내부를 보여드릴 순 없지만 시간을 조율해서 나오실 때 내부까지 한번 보여봐 드리고요. 1층 빨래방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기 전에 주차는 앞쪽으로 한 4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겠어요. 넉넉하게는 한 3대 정도면 주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1층 빨래방인데요. 자, 내부도 상당히 깔끔하게 빨래방이 세팅이 되어 있고, 이 영상으로는 냄새는 나지 않죠. 피지션 향이 솔솔 나는 게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상가입니다. 제가 건물 주인이라도 1층 상가에 이런 빨래방이라든지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업종이 들어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층 보여드렸고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주차장 이동하는 여기 코너변에도 주차는 2대 이제 되어 있고요. 건물 들어가는 입구도 상당히 넓게 잘 뽑아져 있고요. 본 주차장은 총 6대 주차 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SMC 소재로 천장이 구겨져 있고요. 여기 창고 식으로 된 것 같은데 이거는 1층 상가에서 아마 쓰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면 뭐 건물 청소 도구함, 관리함 등이 저기 보관이 되겠죠. 그리고 이 건물은 건축을 하면서 옆집과 나란히 똑같이 지었죠. 그래서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담을 높이지 않고 이렇게 조경으로 꾸며서 옆집과 전부 다 좀 잘 어울리고 조화가 잘 되도록 꾸며둔 점이 상당히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주차장 바닥은 컬러물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칼집을 내놨죠. 이렇게 십자가로. 요거는 주차장 크랙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렇게 번지지 말라고. 크랙이 한번, 이 칼집이 없으면 크랙이 한번 생기면 저 끝까지 심하게 생기거든요. 근데 요런 크랙의 힘을 분산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지을 때부터 요런 좀 세밀한 점까지 신경을 썼고요. 천장은 SMC 소재, 요거는 불연 소재입니다. 화재 시에 얘들이 불은 붙지만 굳어버려서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합니다. 키가 큰 사람은 여기 바로 대일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한 계단, 두 계단 정도 올라오니까 바로 천장이 완성하네요. 건물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내부 들어왔습니다. CCTV는 이제 고장이 났는지 이제 꺼져 있네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수리가 가능한 부분이라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이 복도 타일을 또 어두운 색을 쓰셨는데 창문 틀도 어둡게 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창문 틀은 밝은 색이 돋네요. 조금 언밸런스하지만 입구에서 느껴지는 포스는 조금 좋았습니다. 네, 2층 올라가 볼게요. 2층 복도에는 또 밝은색 톤 타일을 썼는데 요즘 이렇게 건물들 들어올 때마다 타일 상태가 어떨지 했는데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하부 쪽에 이제 또 타일이 터져 있는데 요즘처럼 날씨가 좀 추울 때 이런 현상이 또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은 보수를 해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2층은 다섯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룸 네 가구와 그리고 쓰리룸 한 가구가 들어가 있는데, 원룸은 월세가 약 한 35에서 40만원 사이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쓰리룸도 월세가 놓여져 있네요. 65만원 현재 월세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3층은 똑같이 동일한 세대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조명도 LED 조명 센서 등으로 이렇게 다 설치를 해 두셨네요. 여기는 골프 선수신가봐요. 이제 305호 이렇게 임차가 되어 있고요. 여기 또 3룸 전세로 8천만원 놓여져 있습니다. 금액이 대부분 아주 저렴하게 놓여져 있는 상태이고요. 임대료에 대한 거품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수익은 꾸준하게 유지가 가능하고, 금리가 안정화되면 수익은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건물입니다. 자, 주인 세대까지 올라왔고요. 주인분은 현재 주인 세대 거주 중이십니다. 지금 외출 중이셔서 내부를 보여드릴 수 없어서 본인이 너무 아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이 건물 괜찮다 하시면 내부까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주인 세대 앞에 이렇게 모양을 내두셨네요. 남은 타일을 그냥 갖다 놓으셨는지 아니면 좀 나름 감각적으로 하신 건지 개인 취향이 달라서 이런 느낌이 오는 느낌이 좀 다르긴 하네요. 이 타일과 목재 조합 잘 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또 마주하고 있는 건 투룸이 한 가구 마주와 있고, 얘는 한 50만원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올라왔는데 이쪽은 주인분 타일을 좀 많이 교체를 했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거의 뭐 한쪽 변 반통은 다 갈았습니다. 옥상 옥탑 쪽에는 타일 대부분 다 교체를 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복도 상태는 괜찮습니다. 아까 2층에 그 하부 거기만 손보면 나머지는 그게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여기 16년도 준공이 났는 건물이니까 나머지는 뭐 크게 손볼 거는 없을 것 같다고 예상이 됩니다. 자,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옥상에 올라오니까 뭐 방수 상태도 뭐 새로 한번 하셨는지 관리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옆집과 비교해보면 옆집은 약간 기름기가 빠진 느낌이고 얘는 아직까지 좀 반질반질합니다. 한 번 더 하신 것 같네요. 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볼게요. 뒤쪽에는 이렇게 빨래 넣을 수 있도록 빨래 줄만 연결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태양광 시스템, 요거는 주인 세대만 연결되어 있어요. 얘는 주인 세대 전기를 아껴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름철에 에어컨을 한 3대? 4대 정도 풀로 굴려도 전기세는 한 2-3만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고
이제 성당동 주변은 이 건물이 있는 쪽만 이런 주택 밀집 단지이고요. 나머지는 어우, 와, 일로 떨어졌다. 옥상 밖으로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와, 큰일 났습니다. 오, 오. 자, 주변에는 전부 다 아파트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구마로가 이렇게 바로 보이고요. 앞쪽에 롯데리아 있는 위치이고, 여기는 핸즈커피 있는 위치입니다. 자, 오늘 건물 내용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8개, 투룸 하나, 쓰리룸 2개 주인 세대, 총 13가구입니다. 도로는 북쪽 10m, 동쪽 8m 접하고 있고요. 대지는 262제곱미터, 건물은 495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안산시 79.3평, 건물 150평입니다. 건축년도 16년 4월 26일날 준공이 났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5억, 매매 가격은 현재 17억에서 15억으로 다운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대출은 7억 있고요. 임대 보증금 만실 시에, 주인세대까지 전세 놓았을 시에 2억 8,300만원, 인수가 5억 1,700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503만원에 은행 이자 6% 잡았습니다. 350 제외하고도 153만원 수익이 남는 건물이고요. 주인세대 거주를 하신다 하시면 6억 6천에 인수가 가능한 건물입니다. 건물 내용은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주인세대는 매수인의 여유에 따라서 세를 놓거나 거주를 하셔도 되는 상태입니다. 건물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은 매물이고요. 현재 요 라인에 다른 건물도 이제 나와 있어요. 가진 내용이라든지 조건이 좋은 건물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